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이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각 거래소의 정보 공유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혼란케 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4대 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 공조를 위해 각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와 이상 거래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 간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4개 거래소는 이번 한라인 구축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출사기, 다단계 등 범죄에 활용될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지갑 주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암호화폐를 범죄에 이용하고자 여러 거래소에 동일한 지갑으로 출금을 시도할 경우 신고가 들어온 거래소를 통해 범죄 지갑 주소가 4대 거래소에 즉시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금이 다른 거래소로 출금되기 전 차단할 수 있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4대 거래소는 이번 공조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4대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 모니터링 절차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 77건의 거래를 고객 신고 전 자체 모니터링으로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출금 정지 조치를 취해 범죄 이용에 막았습니다. 빗썸도 지난해 75건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고 출금을 차단했습니다. 4대 거래소들은 각 거래소마다 실명 확인 가상 계좌를 운영한 경험들을 토대로 이번 협업이 각종 범죄 행위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이번 4대 거래소의 협업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둘러싼 신뢰도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용자 고객 등 경쟁 관계에 있는 거래소들이지만 자금 세탁 방지와 범죄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취지입니다.